The entire time I knew him, he only ever had one goal. To wipe out half the universe. If he gets all the Infinity Stones, he can do it with the snap of his fingers. Just like that. Tell me his name again. Th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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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네요. 보너스의 가루로 그려요 시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드디어 인피니티 건틀렛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 건틀렛의 가루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어때요? 참 쉽죠? 열정의 아이콘 유노 윤호, 그의 열정이 담긴 첫 미니 앨범이 얼마 전에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유노 윤호우를 그려볼 거예요. 유노 윤호우의 열정을 감히 담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밑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가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먼저 유노 윤호우의 눈을 그려볼까요? 유노 윤호우의 눈은 아주 맑죠? 이 맑은 눈을 가루로 그려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눈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죠. 하느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 고민은 무엇인지 몰라 미안해했던 윤호우의 어린 시절이 여기다 담겨있네요. 자, 유노 윤호우의 눈이 완성됐네요. 어때요? 참 쉽죠? 자, 그 다음은 입술을 그릴 차례네요. 이번엔 붉은 가루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붉은 가루를 곱게 펼쳐 뿌리면 입술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 붉은색은 윤호우의 열정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색 같네요.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이라는 명언을 남긴 것으로 보아 저 같은 사람은 윤호우의 열정을 따라잡긴 힘들겠네요. 입술까지만 완성했는데 벌써 누군가 떠오른다고요? 하하, 그건 기분 탓일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만 그리면 완성이겠군요. 검은색 가루를 뿌려야 맞지만 오늘은 특별히 다른 색을 넣어볼게요. 좋아요. 푸른색 가루로 채워보죠. 2008년에 나왔던 윤호 윤호우의 전설의 랩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군요. H 유진 정말 잘생겼고 그리고 랩도 잘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그게 바로 퍼펙트.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오늘은 월요일이군요. 열정 만수로 유노 윤호우의 마법으로 이번 주 월요병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그게 바로 퍼펙트.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